안녕하세요. 4월 거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먼저 여기 이 안쪽 부분을 3의 2분의 루트 2승이라 나타낼 수 있고요. 밖에 마이너스 루트 2승이 있어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3분의 1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분모를 4로 묶어주면 x-2가 되는데요. 그럼 이 부분이 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f'2가 2가 됩니다. f'2는 8이 돼서 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먼저 이 식을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 플러스 2가 0이 되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 이 부분은 분자가 인수분해 되면 x-2로 변해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4.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a, 2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a, 4가 1이 되겠죠? 그럼 a, 2는 2, a, 4가 1이기 때문에 a, 6은 2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x는 1에서 극소값 6을 가진 됐으니까 먼저 2를 대입하면 6이 돼야겠죠? 그 다음 미분해 보면 6x제곱 플러스 a가 되는데 여기에 2를 대입한 6 플러스 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b는 10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x는 뿔마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14가 나오고 극대값은 1번 1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번입니다. y는 a sin a pi x라고 했어요. 자, 그럼 a, b는 a sin a pi x와 2분의 a가 만나는 점이죠. 자, 그럼 sin a pi x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sin은 뭐일 때 2분의 1이 되냐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일 때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6분의 파이가 바로 a 파이 x라는 거니까 x는 6의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이게 6분의 5파이로 바뀐다면 그때는 6의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좌표가 6의 2분의 1이고 여기 이 좌표가 6의 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6의 2분의 4, 3의 2분의 2가 되고요. 높이는 2분의 3의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의 2, 3의 2가 약분되면서 2분의 1이 넓이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y는 x세제곱 플러스 4x와 y는 3x제곱 플러스 4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자, 그럼 이렇게 돼서 3x제곱 플러스 4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4x는 원점을 통과하는 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인데요. 그럼 어디가 교점인지를 구해보기 위해서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세제곱 플러스 4x는 3x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여기서 인수정리로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8-12, 8-4가 돼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적분을 해보면요.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4에서 x세제곱 플러스 4x를 뺀 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8번은 이걸 적분한 값은 4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9번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식에서는 그 an이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2는
당연히 첫째 항은 자연수를 했으니까 0보다 크다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럼 2분의 a1-k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k가 a1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a1에서 k를 빼면 음수라는 얘기니까 이 수가 음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3으로 갈 때는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a1-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었죠. 문제에서는 첫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하면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이 식에다가 a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는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a1은 7보다는 작은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8이 되죠. 근데 a1이 7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수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양수일 땐 다시 밑에 식에다 넣는 거랬죠. 그럼 a4는 2분의 마이너스 a1 플러스 8, 그 다음에 k는 7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a4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고 a1은 5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7이고 a1은 5가 되는 거죠. 더하면 12.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라고 했네요. 자, 근데 0,f0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라고 했어요. 먼저 체크할 거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창의 개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f'0은 1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0,b를 지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고요. 지금 여기가 0,f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인 거죠. 자, 여긴 지워줄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지나고 여기에서 접하니까 근과계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세 점의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요. 문제에서는 이게 x축 위의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y좌표가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0,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적어보면 fx의 식을 적어보고요. 요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직선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0에서 지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와 b는 없애주고요. 자, 좌변을 한 번 더 적어주면 x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여기 이 식이 바로 이 식이란 걸 알 수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하면 4분의 a제곱이 2가 되는데요. 그럼 a제곱이 8이 되면서 a가 2루트2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2루트2면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2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루트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루트2가 되고요. 자, 여기는 x 제곱하면 2가 돼서 플러스 4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마이너스 루트 2란 걸 알 수 있죠. a는 2루트 2고 b는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맨 마지막 줄에 있었는데요. 각 BDC가 3분의 2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찍으면 이렇게 연결한다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은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3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심각은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4등분하는 점이랬어요. D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3분의 2파이의 4등분 점은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면 여기 이 각도가 직각이 돼요. 그럼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루트 2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CD의 제곱은 루트 2r의 제곱인 2r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직각이니까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C2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2R제곱 마이너스 루트 2R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R제곱 마이너스 루트 2R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R제곱이 9가 되는 거죠. 그럼 R이 3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길이가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0도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그럼 이 길이, 우리가 구하는 이 BC의 길이는 3루트 3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번에 GT라는 걸 어떻게 정했냐면 T의 우극한과 T 플러스 2의 우극한을 곱하는 거랬어요. 자, 그러면 G-3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의 우극한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곱하는 거겠죠? 자, 그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은 지금 여기 연속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G-3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1좌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좌는 여기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3 좌극한이 되겠죠. 여기 이 마이너스 1 좌극한이 1이고 1 좌극한도 1이니까 이걸 곱해도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게 아니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2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고 하면서요. fx가 마이너스 2 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2 후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해보면 위쪽도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밑에 그래프도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에서 fx가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에서 0,1을 지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만나고 그 전에 지수함수였다가 증가하는 그 후에 올라가는 이렇게 로그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2라고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도 마저 그려보면요. 이렇게 Y축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X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F 인버스 X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F 인버스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이라 했어요. 그럼 먼저 F 인버스 X를 그려볼게요. 그럼 F 인버스 X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대칭되게 2, 0을 지나서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이동된 거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인다면 이 0, 마이너스 2에 있던 점이 여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0에 있는 점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Y는 X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지금 이 두 점을 잇는 Y는 X 플러스 2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점 역시 이렇게 세 점으로 찍어졌을 때 이 교점도 역시 y는 x 플러스 2 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이 점이 a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가에서. 자, 근데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b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을 c라고 할 수 있는데요.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4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는 x좌표로 본다면 여기서 2 차이가 나니까 2분의 1 차이가 나야 돼서 C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점 C의 x좌표를 C라고 했으니까 이 C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a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 되고요. a의 2분의 1승은 2가 되고 a는 4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a의 좌표가 4라는 걸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b의 좌표는 여기 이 0,2를 지난다는 걸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b는 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4, 루트 3 이 세 개를 지금 곱해야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10 루트 3이 돼서 1번이 된다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문제에서 f가 우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g0이 2라고 한 걸 보고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t, ft, dt가 바로 2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f가 우함수고 절대값도 우함수니까 이 두 개의 곱셈은 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당연히 0부터 2까지의 두 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적분 구간에서는 t값이 다 양수니까 이 절대값은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0부터 2까지 tft를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에 g2가 4 이상이면 x가 2보다 큰 것은 모두 g'x가 2 이상이다 라고 한 게 보여요. 자, 그럼 x가 2보다 크다면 당연히 여기 이 t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t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은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g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t ft dt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따로따로 써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 dt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tft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가 우함수인데 이 t가 기함수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기함수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x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 dt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개수니까요. 자, 문제에서 g2가 4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g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t dt가 되는데 이게 4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2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g'x가 이거기 때문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은 맞다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자, 그럼 디귿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디귿에서 함수 fx가 0부터 2까지 증가하고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에서 0부터 2까지 xfx는 1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1부터 2까지 xfx는 지금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준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2보다 크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1이니까 여기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라는 수는 둘 다 지금 양수의 범위죠. 그러니까 fx가 확실히 0과 1 사이에서는
음수의 구간에 있고 1과 2 사이에서는 양수의 구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과 2 사이에서 증가하고 0에서 음수에서 출발해서 2까지 쭉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f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 gx는 x의 값에 따라서 이 t-x가 음수가 되기도 하고 양수가 되기도 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요, 이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는 이게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부터 2까지는 양수가 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g'x는 왼쪽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ft dt가 되게 되고요, 오른쪽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부터 2까지 ft dt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0부터 2까지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f가. 그 다음에 우함수니까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확실히 이 g'0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서 0부터 2까지 적분값을 빼면 우함수이기 때문에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0 좌극한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쪽 부분에 대한 절대값만 보면 돼요. 이 넓이가 여기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얘가 더 강한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g'0 좌극한이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마이너스를 치게 되니까 g'0 우극한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g'0은 0인데 양의 구간에서 음의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는다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첫째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족권에서 AK는 SK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K가 1이면 만족하고요. 두 번째로 SK-1이 0이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SK-1이 0이란 거는 여러분 지금 합쳐서 21이 됐으니까 당연히 S19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19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바꾸면 10번째 항이 0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8D, 마이너스 7D, 마이너스 6D 이런 식으로 점점 더해가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항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게 지금 19번째 항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SM이 M보다 큰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양수인 구간이에요. 여기가 음수인 구간이고요. 공차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SM이 M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16개라는 거는 16번째 항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더한 거는 16보다는 크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1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다의 그 부정은 작거나 같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16항까지 더하면 이 세 항만 더한 거랑 같죠? 이게 다 없어질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세 항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24D가 지금 16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7D를 더한 마이너스 17D는 1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D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4로 나눠주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첫째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9를 곱해주면 6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첫 번째 항은 7, 8, 9
세 개의 정수 중에 하나란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A1의 값이 최대일 때의 값과 A1의 값이 최소일 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N은 지금 여러분 SN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SN의 최대값은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라는 거죠. 그 마지막 양수가 몇 항이냐면 9항입니다. 자 그러면 A1이 7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9D가 7일 때와 마이너스 9D가 9일 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9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45D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5D를 하게 되면 5를 곱하니까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마이너스 45D를 하면 45가 됩니다. 그러면 M1은 지금 45가 되고요. M2가 3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답은 2번 80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4,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 부분을 바꿔보면 8분의 5 곱하기 2의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항 시키면 8분의 3 곱하기 2의 x가 24가 되니까 2의 x는 8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8의 제곱은 2의 6승이겠죠. 따라서 x값은 6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f'x가 6x제곱 마이너스 2x면 fx는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적분상수가 2를 대입하면 8이 나와야 되니까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번의 정답은 7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요거에 두 군의 합이 했으니까 an이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3분의 3이 돼요. 자, 그럼 여기 문제 시그마에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부분분수로 나타내서 다 전개해주면 3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게 되고요. 이건 12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가속도가 주어졌어요. 자, 그럼 VT를 구해보겠습니다. VT는 2t-3t 제곱 플러스 네모가 되게 되는데 t는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댔으니까 v3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6-27 플러스 네모가 0이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적분상수가 2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t는 1에서 t는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부터 3까지 2t-3t 제곱 플러스 21을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은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fx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2x라고 그려져 있어요. 지금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절대값 gx와 절대값 fx가 같다. 그러니까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fx다 라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g'x의 절대값이 이랬으니까 g'x가 뿔마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gx는 뿔마 2x 플러스 네모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g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거는 먼저 이 f'이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x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먼저 2일 때 또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차례로 구해봐야 됩니다. 그럼 x가 0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2가 됩니다. 여기서의 기울기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은 여기 이 변곡점 여기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도 기울기가 2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넘겨보면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2,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도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도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고요. 여기 0입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가 2 또는 마이너스 2를 구해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반드시 그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이 절대값 G'X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기울기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막 이을 순 없고 이게 반드시 이렇게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미분이 가능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타버리면 그을 수가 없어요. 미분 가능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선을 타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에서는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러면은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에서 G-1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G-1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탄다고 했으면 F-1 여기다가 F-1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1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두 개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집어서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뒤집어서 시작하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값은 또 마이너스 2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플러스 2였네요. 마이너스 2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1이 뒤집어진 형태 이 1이 뒤집어진 형태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총 구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네 개를 곱하게 되면 답은 4가 됩니다. 자,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랬어요. 요거에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남아야 된대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죠. 첫 번째는 얘가 음수이면서 얘가 홀수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양수이면서 짝수인 경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n 플러스 k분의 2n이 1보다 작을 때예요. 두 번째는 n 플러스 k분의 2n이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럼 2n은 n 플러스 k보다 작게 되고 n은 k보다 작게 되는 거죠. 즉, k보다 작은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k보다 작은 홀수. 자, 두 번째는 k보다 큰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k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더했을 때 26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두 개씩 했냐면 이 합이 짝수죠. 합이 짝수면 반드시 홀수가 짝수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두 개 두 개를 먼저 컨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8도 들어간다면 여기서 18이 됩니다. 그럼 26에서 18을 빼게 되면 7이 남게 되죠. 그러면은 연속된 홀수가 더했을 때 7이 되는 경우를 8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3, 5라고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것은 6도 될 수 있겠죠. 이 사이에 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7도 될 수 있겠죠. 6과 7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답은 13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먼저 설명을 좀 해주면 개념 설명에서 FFX가 FX일 때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냐면 FX를 T라고 치환한다면 그러면 얘는 FT가 T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T값을 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T가 이렇게 그어졌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T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FT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FX는 T를 구하는 거니까 FX는 T1에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FX는 T2에도 그어주고 FX는 T3에도 구해주면 이렇게 구하면 그 실근이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22번을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가에서 FAFX는 F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더 써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FX를 T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FX는 A분의 T가 되니까 이 문제는 FT는 A분의 T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럼 FT 가로축을 T라고 생각하면 FT의 그래프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 A분의 T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T값이 3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긋게 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5개가 최소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아니다. 약간 독특한 모양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접선이 A분의 T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접한 채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극대값과 여기가 같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점의 좌표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가를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린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이 극소값과 만나게 되는 여기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를 만족하는 그림은 얘 아니면 얘 둘 중 하나라는 건데요. 자, 문제에서 F-1이 5라고 한 부분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마저 읽어보면 Fx는 A분의 X, 우리가 그린 첫 번째 그래프 이거의 실근의 합과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실근의 합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는 A분의 X가 나타내는 게 여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쪽 근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X1과 X2를 더한 거랑 여기다가 X3를 더한 거랑 같다는 거는 이 X3가 0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1이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 A분의 T, A분의 X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면서 X축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원점이 되니까 여기다가 X축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다가 Y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F-1이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00%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가 바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답을 구해볼 건데 문제에서 F-1은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를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점은 알파, A분의 알파가 되고 여기는 0, A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적을 때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Fx에서 A분의 알파를 빼면 0에서 접하고 알파를 지난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를 미분해 보면 F'X는
2xx-α 플러스 x제곱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a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그 알파를 대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a분의 1이란 거죠. 그래서 a분의 1과 알파제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분의 1 대신에 알파제곱을 넣어주면 fx는 이렇게 식을 마저 적을 수 있게 돼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자, 문제에서 f-1이 5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f-1-α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5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이 0이 되니까 알파는 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 x-2 플러스 8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f4를 구하라고 했어요. f4는 16 곱하기 2 플러스 8이 되면서 40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2라면 알파 제곱은 4가 되니까 a분의 1이 4면 a가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f4를 곱하면 40과 4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답은 1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통 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